아티스트 노래 탑3. 비스트 선배님의 숨, 포미니 선배님의 미쳐, B2B 선배님의 스릴러. 아, 깨알 악, 이거 음표가 이렇게 있네요. 뭐해? 춤. 형이가 이거라고? 어? 이거라고? 어, 봐봐. 같이 한번 봐보자. 맞네? 그래, 맞다니까. 다시 한번 보여. 의심했지? 어. 그래. 아, 나 진짜 의심했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의심했어. 아, 근데 뭔지 알았다. 손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개면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 몸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너 몸이 너무 좋아서 너무 묵직해. 뭔가 날렵하게 해야 돼. 이렇게 탁탁 바로 가야 되고 탁탁 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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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맨 처음에 뭐야? 맨 처음에 점프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치고 왼발 왼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탁 쳤잖아. 그럼 친 반동으로 올라와서 바로 웨이브로 원, 투. 뭔가 여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모든 동작을 그냥 조금 정확히 하면은 완벽해. 자신이 없어서 그래. 자신 있어. 너 자신 있어야 돼. 알았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어, 너무 부끄러운데? 뭐 준비를 하셨어요? 네, 저 오늘 비스트 선배님의 네. 숨, 포미니 선배님의 미쳐, 그리고 B2B 선배님의 스릴러 준비했습니다. 다양하네, 세 가지가. 네. 완전 다르고. 네, 한번 볼게요. 열심히 보여주세요. 네. 뭔가 에너지가 없지 않아? 사운드는 엄청 강한데 네. 너가 움직이는 무빙은 네. 좀 거북이 같은 느낌? 에너지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곡 한번 볼게. 두 번째 곡은 혜민이 선배님의 미쳐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미처를 할 때 제스처 같은 거는 굳이 따라하지 말고 남자답게 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곡은 B2B 선배님의 스릴러.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춤이 좀 안전하게 춘 것 같아. 어, 네. 그치? 조심스럽게 세 곡을 보여줬는데 세 곡이 점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점 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좀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색다른 느낌도 없고 에너지도 안 느껴지고 했던 것 같아. 네. 민망했어요. 춤에 일가견 있는 분들 앞에서 제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난식으로 보일까 봐.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음악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냥 동작만 율동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 같아서 나도. 뭐 연습을 못하고 많이 했고를 떠나서 너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처음 봤는데 그냥 노래 나왔을 때 눈빛이 변하고 표정을 막 한다는 거에 그런 건 괜찮은데 약간 동작적인 에너지는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홍석이가 세 곡 준비한 걸 보고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합격, 불합격에 대한 여부를
일단은 홍석이가 지금 바쁜 것들도 알고 시간이 없다고 뭐 혹은 일이 많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걸 안 뒀으면 좋겠어. 좀. 네. 네. 그래서 쌤의 결과는 불합격이에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표정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약간 표정을 할 때도 땅을 본다든지 좀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근데 막 춤을 막 엄청 못 추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네. 저는 합격. 감사합니다. 다들 얘기 좋은 장점인 거야. 표정이 좋다. 근데 왜 뭐가 안 되지? 연습할 시간이 이 친구가 없구나.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도 집중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더 잘하라는 마음으로 나는 더 잘하라는 마음으로 나는 불합격을 받게. 네. 고생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불합격을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면서 느꼈던 건 아 이건 아니다였거든요. 실수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불합격한 건 당연한 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